Continuo live.2020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들, 택배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더 많아지는 지금 택배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2010년 당진의 한 철강 공장에서 29 청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김군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그리고 얼마 전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곳에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에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5명이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가수 하림 씨가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에서는 노동자 시인 박노의 시인의 시 낭송해 보겠습니다. 4.15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혐의, 한바왕 유상봉 씨의 혐의였는데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윤상현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상봉 씨와 직접 만나서 취재했던 KBS 이재석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평소보다 택배 많이 시키게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밥도 택배로 배달해서 먹는 것도 택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택배를 몇 건씩 받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는 무거워지는데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택배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는데 아이고 이거 걱정입니다. 이 택배 파업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 모아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지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보름달님은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아침을 엽니다 하면서 파리의 아침입니다 얘기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만 명 가까이 된다는 소식 제가 전해들었는데요. 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53명입니다. 어제가 113명이었으니까 어제보다 40명이나 늘어났는데요. 쉽지 않네요. 줄지 않습니다. 네, 다시 100명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45명이고요. 서울이 62명, 경기도가 52명, 인천이 7명입니다. 지난주에도 주 초에 감소하는 듯 하다가 주 후반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그랬죠? 네, 이번 주 역시 이 주 초에는 감소를 하다가 주 후반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156명이 나왔는데 뭐 오늘은 153명이죠. 예, 좀처럼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수가 4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라고요. 네,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명에 있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해서 집단 확진 나왔어요. 네, 이전에도 한 2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 최소 12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인데요. 기아차 직원 9명, 직원의 가족 3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 제일 먼저 발견된 확진자가 이 상가집에 이 동료의 조문을 다녀온 뒤에 이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상가집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걸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거기서 옮은 건지 아니면 감염된 상태에서 간 건지 이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네. 이 소아리 공장의 전체 직원은 5,800여 명인데 현재까지는 같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이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 포함해서 13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파악될 경우 검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 기아차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공장 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전했는데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택배기사 4천여 명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이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에 이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앞서서 택배기사 4,300여 명을 상대로 이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촉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95.5%가 이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한 택배기사 4천여 명은 이 주요 택배사에 속한 택배기사 4만여 명과 비교하면 뭐 소수로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이 예정대로 분류작업을 거부하면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택배 배송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택배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 분류작업은 조금 어느 정도 분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진걸 소장하고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뉴스가 오늘도 있죠? 네. 짧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만 다룹시다.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민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본인의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도 없고 추 장관의 남편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아들과 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 서모 씨에게 안중근 의사의 격언을 이 적용한 데 대해서는 이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본인의 아이를 너무 과정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안중근 얘기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일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추미애 장관 큰딸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이 추미애 장관이 정치 자금으로 자신의 딸의 식당에서 약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50여만 원을 얼마나요? 얼마 동안요? 네, 이 장녀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서울 이태원에서 이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이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큰딸 식당에 가서 1년 동안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아줬다는 거죠? 네, 본인의 정치 자금으로 했다라는 건데 정치 활동을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은 주장을 했고 이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이 국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는 것은 의아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뭐 이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 측 입장은 아직 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후원금의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조수진 의원 측은 주장을 했는데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쯤 하죠, 이쯤. 자,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권성동 의원 복당시켰네요. 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라고 밝혔는데
권선동 의원을 포함해서 이 총선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한 뒤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인데요. 이 무소속 4인방 가운데 복당 결정이 난 것은 권선동 의원이 처음입니다. 다만 권선동 의원은 당선 직후에 복당을 신청을 했고 5개월 만에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은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비대위는 그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도 논의를 했는데요.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왜요? 이 당 관계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미룬 것이다 라면서 불허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요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윤미향도 사퇴하라, 추미애도 사퇴하라, 사퇴 얘기가 나와서 네. 이은재 의원 뭐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있군요. 국민의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하는 당원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는 3일, 10월 3일 개천절에 이 광화문 인근에 이 1,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한 보수 단체에 오늘 중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당 집회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단체나 민간에서 좀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버스 대절도 거부하겠다라는 버스 기사분들의 움직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개천절 집회에 참석하는 당원들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이 집회 참여 당원에게 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네, 그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집회 참여자를 왜 징계해야 하느냐라고 따지듯 물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른 당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징계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참여를 자제해 줄 것을 공개 요청을 했는데 집회 참석 당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한국경제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진 의원에 대한 뭐 감찰이나 징계 그런 내용도 없죠? 네네, 아직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이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 전하는데 라면을 끓이다가요.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10살, 8살 된 아이들 둘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이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뭐 집 빌라 이름만 말하고는 뭐 계속 살려달라라는 말만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방당국이 도착을 해서 10분 만에 불을 끄긴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큰 아이는 전신에 40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그 작은 아이는 5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는데 장기에 화상을 입어서 둘 아이 모두 사흘째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자주 이렇게 방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치를 해도 아동학대인데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모친이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다라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요. 그러면 신고만 세 번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예상이 됩니다. 네, 주변에서 신고를 했을 정도라는 거는 뭐 단순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비운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인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를 했고 이 첫 신고 때는 가정 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모친과 상담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이 세 번째 신고 이후에는 이 방임 학대를 우려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이 아이들과 모친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좀 그랬다면 행정기관이 좀 이 아이들을 좀 더 신경 썼을 수 없을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게다가 형제 가운데 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이 과거 엄마로부터 방치뿐 아니라 폭행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모친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서 조사를 한 뒤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될 텐데. 네. 이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조금 더 돌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다가 쓰러졌네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가 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검찰도 동의해서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는데요. 쓰러졌군요. 네, 곧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고 이 정경심 교수는 오전 11시 30분에 들것에 실려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다만 들것에 누운 상태로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 구급대원과 짧게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갔고요. 오후에도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인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오전에 재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 구속 이후에 몸이 극도로 나빠져서 재판 받으면 나오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좀 몸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졌네요. 조국 장관은 입장을 조금 냈네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이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에 탈진에 입원했다라고 전하면서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 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 신문 등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경심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서 이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라면서 이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병명이 뭐냐, 뭐 진짜 아프냐 등을 물으며 괴롭혔고 이 정경심 교수는 여러 차례 병원을 옮겨야 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뭐 단독 이 병원장은 서울대 입학 동기였다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은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라면서 이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 찾아가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합니다. 직접 가나요? 가진 않습니다. 화상회의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2시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다. 유엔 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인데 유엔 총회 첫날 아홉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이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그 유엔 총회 75주년 고위급 회의에도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이 고위급 회의에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이 다섯 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282님이 주 기자님 추 장관 관련 그만 날려주시고 코로나로 오토바이 배달하는 배달원 헬멧 꼭 좀 쓰게 해주세요.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요. 오토바이인데 제 발음이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0279님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정부 관련자 모두 모여서 의논해서 과로사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과로사라니요. 택배 노동자가 지금 코로나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노동자 중에 한 그룹 아닙니까? 우리가 좀 돌봐야죠. 회사에서 조금 여유를 좀 내서 여유 있는 분들이니까 좀 도왔으면 한다는 생각합니다. 계속. 1402님 수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류 직원 채용해야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홍주님 택배 분류를 택배기사한테 시키는 건 택배사의 전형적인 갑질인 거죠. 얘기했습니다. 8318님 요즘 배달 택배 많이 시킬 수밖에 없죠. 저희는 배달시 요청상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이렇게 고층이라 엘리베이터 놓지만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 주면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명절을 앞두고 파업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택배 노동자들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공주대인님이 주 기자님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감기는 아니고요. 갑자기 그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부터 지금 갑자기 코가 맹맹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되기 전부터
교통량도 사고도 많은 도로의 모습인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동호대교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으로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강대교 5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파가 따를 정도는 아니지만 사고 차량들 잘 살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가양대교 3차로에 정차 중인 고장난 차의 여파로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이고요. 일죽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차로를 차단하고 수습을 할 정도로 사고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뒤쪽으로 6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도 사고 구경 여파와 함께 교통량이 많아 남이천 나들목부터 일죽 사이로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10년 전 당진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작업을 하던 29 청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청년의 넋을 기리고 노동자를 위로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샘물의 비극 이제 멈춰야 된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이 함께 노래 하기 챌린지를 시작한 가수 하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 이게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소셜 그 저널리즘 펀딩을 하는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그 저 동생들이죠. 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그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예.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같이 논의한 끝에 이제 뭐 함께 부르기 챌린지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제안을 해서 같이 지금 뭐 시작한 지 뭐 얼마 됐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넘었나 뭐. 처음에 네. 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노동자들이 네, 현실을 이렇게 직시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이 뉴스는 저도 이제 미리 알고는 있었고,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저는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프로젝트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늘상 알고 있었고 관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제가 뭐 해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야말로 뭐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이잖아요. 아, 있어요. 네. 주변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늘 있어 왔고 사실 그것을 이제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들 뭐 노력을 생각보다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크든 작든 뭐 사고가 얼마나 뭐 심각하든 안 심각하든 간에 늘상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던 터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일단 노래를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요즘에 그냥 예, 음악이라는 게 다들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고 예. 아니면 그냥 즐기는 용도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음악은 같이 불렀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내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음악이 정말 우리가 정말 아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의 결을 모으는 일을 했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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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같이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르다 보면 예. 마음의 구멍이 좀 메워지고 예. 그리고 그 부르는 사람들의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닿겠죠. 예.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음악가로서 낭만적일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같이 부르면 마음이 모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네. 기타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제 노래를 제가 그냥 부르는 가요보다 쉽게 만들었어요. 네. 다 같이 부르게.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장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새 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빈 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이런 노래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같이 함께 부르자면서 네. 함께 마음을 모자면서 이렇게 슬프게 만들면 어떡해요. 아 이게 약간 사실 그 가요 만들 때 제 마음대로 다 만드는데 네. 워낙 또 시가 슬프고 시 이 가사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같이 불러야 되니까 좀 뭔가 목가적으로 예. 동요 같기도 하고 옛날 또 민중가요 느낌도 좀 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악보도 딱 만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샘물 쓰지 마라. 하이봄님은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가수. 아, 감동이네요. 빗소리에 하림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렇군요. 이거 물어볼게요. 주변에서 네. 이렇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서는 게 네. 이걸 곱 게만 보지는 않을 텐데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한다 그럴 때 그거 하지 말고 앨범이나 내지 왜 그렇게 이런 걸 하냐고. 근데 저는 이런 행보를 좀 많이 해왔던 터라 네. 그런 소리는 잔소리를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예. 또 이게 음악이 이제 우리가 음악가들이 하고 싶은 음악도 있지만 또 해야 하는 음악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 음악들이 좀 주변 친구들과 같이 또 하고 싶어서 예, 뭐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해야 할 때고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네. 훌륭하십니다. 수와 수비와이님이 엄마 마음으로 들으니 부를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면요 마음을 모아서 아 좀 사회가 한 발짝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음악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구멍이 나면요. 거기를 메꾸는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가로서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 앞으로 나갈 때는 이제 다른 좀 힘 있는 분들이 법도 만들고 이러면서 하시겠죠. 근데 예. 그 전에 이미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그럼요. 음악이 네. 사람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고 만져줍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 음악가들 예술가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 평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술가들이. 네. 아, 네. 아 그렇죠. 네. 아, 이 챌린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제 이 노래를 익히셔서 마음이 닿으시는 분들은 네? 그냥 불러서 전하시면 되고요. 네. 함께 불러주시면 되고 SNS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네. SNS에다가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그걸 붙여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다 보고 예. 저랑 우리 그 기획하시는 프로젝트 퀘스천 분들 답글도 달아드리고 괜찮은 건 공유도 해서 여기저기 네.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노래도 이렇게 방송에서 틀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많이 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다른 식으로 소비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녹음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부르고 뭐 그렇게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도 싶고요. 그러자고요. 네. 2756님, 하림님 너무 멋지세요. 해야만 하는 음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했는데, 10년 전에 용광로 사고로 숨진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고 김용균 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그렇게 숨졌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화물차 운전기사가 또 그 장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좀 더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가슴이 아픈 것도 그런 건데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모르던 이제 모르고 있었던 지나갔던 그런 사고들도 눈에 들어오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작업하다가 다치고 숨지는 저희 동료들도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꼭 다 죽진 않더라도 뭐 눈이 멀거나 그리고 암에 걸리거나 네.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돈도 좀 더 쓰고 예. 예. 그 좀 안전을 좀 잘 지킬 수 있게끔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걸 알려드리고 싶죠. 네. 예, 마음이 아파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위태로운 위치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음악을 하다가 기타를 치다가 눈이 멀거나 그렇지는 않죠? 음악을 하다가는 바쁜 스케줄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네. 공연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고. 그것도 이게 구조적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무대 설치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얼마 전에 네. 그런 심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문제예요. 네. 예. 최윤선님, 음악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코로나 시대에 네. 엄청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 그 위로하는 세상 이렇게 계속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어떤 생각하세요? 요즘은 이제 그 실제로 만나뵐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공연을 내보내긴 하는데 그게 100% 이렇게 갈증을 풀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온라인 공연을 만드는 것에 많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래도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좋은 퀄리티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독일의 사례도 있고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술로 받을 수 있는 위안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좀 이 힘든 시기에 좋은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뭐 말씀을 워낙 잘해가지고요. 네. 울림이 큽니다. 네. 그 샘물 쓰지 마라. 이 노래도 좋았는데요. 오늘 네. 코로나로 네. 좀 힘들다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음악 또 잠시 좀 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 노래 유명한 노래 있는데 그거 하나 그렇죠. 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소절 좀 긴 한 소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건데. 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줄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스튜디오도 아니고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는데 제가 마스크 네. 끼고 노래는 사실 처음 해보는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고 열심히 지금 주의하면서 하고 있지만 네. 아 이제 노래해 보니까 빨리 벗고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마음껏 이제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금방 오겠죠? 네, 네, 그럼요. 아,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방송하면서 좋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옆에서 또 이 감동을 전해 듣고 제가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구현숙님이 따뜻한 눈물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길 하림님 감동입니다 얘기했고요. 네, 그 사실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를 시작하고 나서 안타깝게 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이 생겨서 보다 보니까 그 법 그 중대재해에 대해서 예. 좀 뭔가 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이 그렇죠. 지금 청원 진행되고 있는 걸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얼른 불인학회 저도 청원인으로 등록을 하고 했는데 제가 뭐 제 팬분들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로 그런 이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추가로 드려봅니다. 김용규 씨도 그렇고 다른 노동자들도 그렇고 혼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회사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동자 한 명한테 위험에 감수하라 맞서라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 책임지게 하면 훨씬 이런 안전사고 줄어들 텐데. 당연하죠. 네, 네. 네. 일례로 저 같은 경우도 공연을 다닐 때 밤 운전은 웬만하면 하지 않게 하고 돈을 좀 더 써서 하루 자게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운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든요. 네. 그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러게요. 5374님 근무 중이면서 마음속으로 박자 맞춰 봅니다. 남북 남동공단에서 응원합니다. 얘기하셨고요. 제재님은 대구에 비 오는데 이 노래 뭔가요? 크, 헤어진 누나 생각나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네. 5025님 하림 씨 노래로 코로나 고통 잊혀지네요. 고맙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 올 줄 알았어요. 하림 씨 닭고기 광고는 언제 찍어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 네. 광고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한번 문의가 들어왔는데 왔어요? 네, 진짜. 근데 그 기획사에서 저한테 네. 왠지 하림 씨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는 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동물 복지 이런 걸 관심 제가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네. 관심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다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좀 채식주의자는 아닌데요. 네. 그런 법이 좀 만들어서 좋겠어서 저 답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얘기 들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고 네. 있습니다. 이근영님이 줄라이브에서 동물 뉴스 말고 오랜만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네. 동물 뉴스가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러세요? 네. 저희들이 동물권, 네. 동물권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동물 네. 우리가 동물한테 조금 더 나쁜 짓 그만하자 그런 뉴스를 많이 맞아요. 보면.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 모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이 그 샘물 쓰지 마라 이 챌린지는 저는 좀 오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노래가 전달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언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순간이나 혹은 이건 주변에서 늘상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이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알리고 열심히 함께 부르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보다는 네. 사람이 생명이 우선이어야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같이 가자고요. 네. 같이 가봐야죠. 네. 이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가수 하림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린 뉴스 여의도 주필. 전역 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공군 법무관이 공구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나 했더니요, 이분이 군 법무관인데요, 국방분야 사업계획서 등 여러 군사기밀자료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계속 빼돌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간첩입니다. 간첩. 중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어떻게 되는지, 군사 수용시설 공사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전투기 유지 보수 관련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건데요.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 씨를 파면 처분을 내린 건데요. 집행유예라뇨. 간첩인데요. 간첩인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집행유예라뇨. 김앤장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저뿐만이 아닙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에서 김앤장이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섭니다. 그래서 법무부 와라, 외무부 들어와라, 청와대를 주무릅니다. 주무릅니다. 그래서 김앤장의 뜻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와 법무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앤장의 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앤장은 취해법권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회사에 4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강 입찰 담합했다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거 대표가 잘못한 거니까 대표한테 배상하라고 4억 8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제서야 났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대강을 파기도 전에 이미 대기업들이 공사를 나눠 갖겠다고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씩 벌겠다고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강에 들어간 돈이 수백억, 수천억, 수억, 수조가 됩니다. 그 돈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4대강 문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강물처럼 흘려보내야만 하는지 애가 탑니다. 우리 돈인데, 내 돈인데, 내 세금인데. 4대강이요. 아, 자원외교. 아, 방산비리. 추미애, 김현미, 정은경처럼 가을여 패션 대세는 바지 정장.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가을 겨울 시즌 맞는 패션 업계에 전염병이라는 현실에 맞서는 강인함과 엄숙함을 표현한 여성 바지 정장 세트를 대세 패션으로 내놨다. 이렇게 이런 기사입니다. 요새 핫한 세 명 추미애, 김현미, 정은경을 패션 기사의 제목 모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지 정장 이게 대세랍니다. 근데 기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추미애, 김현미, 정은경을 놓고 낚았어요. 일단 사람들 낚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이렇게 이어지냐면, 이 같은 흐름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 브랜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삼성물산 패션 관계자는, 삼성물산 패스트 패션 브랜드 관계자는, 삼성물산 패션 부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기사입니까 광고입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 모델료 줬어요? 이거 너무하잖아. 알겠어. 핫한 사람들 알겠는데 지금 이런 내용 내놓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기자들도 좀 네, 좀 아유 좀 신경 좀 쓰시자고요.
코로나가 앞당긴 쓰레기 대란. 수거업체 새벽 3시에 나와요.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작년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분리수거 했는데 올해는 주 3회씩 왔다 갔다 해요. 체감상으로도 쓰레기가 지난해보다는 2배 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오전 6시부터 일했는데 지금은 새벽 3시 반에 일을 시작한다. 힘들어도 참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택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물 쓰레기 너무 많습니다. 택배 하나에 작은 물건을 시키는데 그 위에 랩으로 이만큼 싸고요. 그 다음에 박스, 큰 박스가 들어옵니다. 박스도 칭칭 테이프로 감겨 있습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조금 혁명적 대안이 좀 필요합니다. 창조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패션 대세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정부 정치권에 이 쓰레기 대란 막을 거, 환경 파괴 막을 거 이런 정책을 내놓자고 지금 기자님들 기사 써야죠. 정치인들 머리를 맞대야죠. 며느라 코로나로 욕보제, 추석엔 가만히 너고 집에서 쉬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애미야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거 하고 너고 집에서 쉬래이. 이렇게 경북 의성의 할아버지 할매들이 영상 편지를 만들었어요. 아, 그냥 걱정 말고 고향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성군 생활지원사 120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찾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자녀들한테 곧바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했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는 이렇게 오지 말그래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래도 올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댓글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자식 보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식 보는 것조차 참는 부모의 사랑 생각해야죠. 너무 애달프지 않습니까? 그 고향도 오지 말라고 자식도 안 보겠다고 하는데 모여서 뭘 하겠다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좀 자제해 주세요. 네. 하림의 위로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스튜디오에서 하림의 목소리가 큰 위로를 줬습니다. 7073님, 예전 아이들이 퀴즈 내는 프로에서 엄마가 아주 좋아해요가 답 문제였는데 답이 택배였습니다. 와, 수고하시는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함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여요 그대 외로움.